이게 웃기니? 제가 신동엽이야. 어머, 나 쟤 너무 웃긴다. 아유. 왜 이렇게 신동엽이 왜 저렇게 웃겨요, 뭐? 근데 뭐, 여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없는 게, 자세히 얘기를 하다 보면. 저 신동엽이요? 뛰어난 신동엽이요. 진행을 못하게 돼요. 진행을 못하게 돼요. 동영상 MC를. 아, 너무 재밌어. 진짜. 아, 저게 무슨 쇼인데, 저 아우, 저 신동엽이 나오는 쇼인데. 진짜, 어머.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. 아우.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. 팍팍 공간을 안 해. 엄마야. 아, 지금 뭐 하는 거야? 당신 테레비 껐어? 아, 저기 뭐가 재밌어. 아니, 나는 지금 신나게 보고 있는데 테레비를 왜 꺼요? 내가 진짜로 재밌는 쇼를 보고 있어. 당신이 참 그런 매너는 고쳐야 돼. 매너는 진짜. 아니, 어쨌든 내가 당신이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꺼봐. 지금 마누라가 보고 있는 TV를 쌤 마음대로 꺼버리신 거예요? 어머, 그거는 남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아니,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그렇게 강큰 행동을 하는겨? 이거 재밌잖아, 이런 쇼를 봐야지. 자, 여러분, 이번에 주인공입니다. 자리 윤! 안녕하십니까? 자리 윤입니다. 그거 잔윤쇼, 당신 쇼네. 그 당시에 51%가 넘게 벌써 사람들이 내 쇼 나올 때는 길거리 차도 안 되겠어. 아유, 나 진짜 기가 막혀. 얼마나 저기 했는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지. 식당에 가서 밥 먹었어. 돈도 안 받고. 알았어. 51%고 나 당신 쇼 할 때 그래 프로테지 많이 올라가고 알아. 알고 있지만 현재 지금 내가 보고 있잖아. 그런데 당신 매너를 그렇게 갖고 이 테레비를 딱 끄고 가가지고 당신 쇼 그거 딱 틀고 오면은. 뭐가 웃는데? 아니, 저기 하는 소름. 아, 벌써 어떻게 결혼합니까? 지금 나이가 뭐. 둘째는 그럼 나이가? 둘째는 어디? 지금 이제 이번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어요. 나이는 그러니까 대학원이면 스물. 24살. 24살. 아유, 나하고는 안 맞겠네. 어머. 세상에. 저런 게 재미없으면 어떡해? 저거 재밌어? 재밌잖아. 시대가 바뀌었는데. 그것도 그렇지만 나도 봤어, 저거. 많이 봤는데 나는 저거 조용남 씨 때문에 봤다. 조용남 씨 때문에. 나는 저거 조용남 씨 때문에 봤다. 조용남 씨 때문에. 그때 당신은 당신 알지도 못하고 조용남이가 하도 연기하는 게 구수해서 봤어. 구수해? 응. 조용남이가 구수한 게 뭐야? 누룽지를 구매들 숭늉이 구수한 거지. 저게 뭐가 구수해? 나 구수하고 좋기만 하더라. 아참,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조용남이하고 쇼를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나 한번 결혼했는데 소개도 안 시켜주냐? 조용남이? 그래. 준 한번 걸어볼까? 준 한번 걸어봐. 나 한번 소개시켜줘봐. 조용남이하고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왜 한 번도 나한테 소개를 안 시켜줘? 아무리 그런 번호 없는 번호를 했는데. 왜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도 몰라. 그렇게 쇼를 오랫동안 하면서. 준합이 안 했으면 끊기는 거고. 그래도 그렇지. 그렇게 친하게 쇼까지 했는데 전화번호가 바뀐 것도 몰랐단 말이야.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어? 사실은 영남이가 나한테 삐진 거야. 뭐 삐진 거야? 어디 있어? 선후배 관계. 나 그 조용한 씨 좀 보고 싶은데. 노래도 잘하잖아. 노래? 그래. 난 조용남 씨 노래 중에 지금. 나 그 노래 너무 좋아해. 지금 조용남이 연락이 안 되는데 무슨 지금을 하라고 그래. 노래에 지금이라는 게 있다고. 그걸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. 당신하고는 무슨 말을 못해. 처음부터 끝까지가 당신은 어떻게 다 코미디야. 대화가 안 돼. 내가 이래서 당신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. 앞으로 대화 안 해, 나 당신하고. 아니, 짜증나. 소화도 못 시키는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려고 그래. 소화도 못 시키는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려고 그래. 말이야. 내가 못 살아. 나 차라리 신동엽께 나 볼 거야. 나도 이제 끄면 가면 안 돼. 이제 끄면 가면 안 있어. 이제 나도 화나면 되게 무서워. 아이고.